스타벅스에서 뭐 먹을지 궁금하시다면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 나 스틴. 난 PK. 빠밤. PK 2024년인 무슨 해인지 아세요? 우리 갑진년입니다. 갑진. 우리 푸른 형의 해를 맞아서 용띠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맛볼 준비 됐어? 준비했지? 좋아, 그럼 이제 오스먹 출발해볼까? 출발! 자, 그럼 2024년의 뉴이어 첫 번째 뉴 PK 만들어줘. 색깔 되게 특이하다. 푸른용 클래식 밀크티야. 고마워. 먹어볼까 그러면? 응. 그 밀크티가 조금 단맛이 있었는데 뭔가 폼이 올라가서 더 달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달지 않아. 근데 나는 오히려 이 푸른용 클래식 밀크티가 호불호 없이 좀 더 갈릴 수 있는 갈릴 수 있는이 아니고 갈리지 않는 정신 차려.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위에 있는 폼은 우리 그 전에 있었던 얼그레이 바닐라 티라떼 알지? 어. 거기 올라가는 이제 부제로 섞인 게 여기 같이 섞여. 푸른색은 왜 푸른색이야? 이번 푸른용의 해를 맞아서 특별하게 이제 만든 건데 치자라는 우리 열매가 있는데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여긴가? 이렇게 있는 거. 있을 거야. 넣어줄 거야. 뭔가 치자 들어가고 효소 들어가고 막 이거 생각하니까 더 건강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 나도 완전 건강. 글쎄 난 그렇다. 이걸 딱 보고 있자니 이 모래사장과 바다가 이렇게 정돈돼. 다음이요 마셔볼까? 청룡의 해를 맞아서 푸드도 그 청룡 스타일의 푸드가 출시가 된다고 해. 푸른용 얼그레이 시폰 케이크야. 시폰. 와, 일단 비주얼 자체가 되게 눈을 사로잡네. 청룡 같다. 이게 청룡의 몸이야. 그니까. 그리고 그래서 머리랑 꼬리. 그니까. 이 청룡의 해를 맞은 뉴이어 시즌에만 특별히 이 초콜릿 사인판이 올라간다고 해요. 이거 보면 용 한 마리 먹는 거네. 용을 먹는다. 이 스타벅스 가서 용 하나 물어봤나? 한번 단면을 한번 보여줄까? 우와. 오. 오. 단면이 이래. 와. 가운데 크림이 진짜야. 가운데 크림이 진짜야. 마를래 마를. 이건 말을 이을 수 없는 맛이야. 이건 먹어봐야 알아. 얼그레이 향이 거의 코부터 발끝까지 가는 느낌이야. 전달되는 느낌. 향이 너무 좋아. 우리는 이제 다들 알고 있지만 보고 있는 우리 되게 부산스럽네. 우리 보고 있는 친구들은 펠릭스랑 모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스타벅스에서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줄까? 우리 파트너들이 조금 더 즐겁게 일할 수 있게 어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걸 찾아가는 팀이고, 그래서 현재의 조직 문화를 좀 진단하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또 추가적인 과제들을 좀 실행하는 일을 하고 있어. 오, 저 어마어마한 팀이네. 약간 우리 21세기 지금 현재 시점에 꼭 필요한 팀이라고 할 수 있네. 그래서 이 영상을 파트너들이 보고 있다면 댓글로 또 이렇게 남겨주면은 반영될까? 댓글이 많을수록 좋지. 우리 파트너들이 보고 있는지 나는 너무 궁금하긴 한데 나 좀 슬프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나는 인사 교육팀에서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우리 파트너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좀 내가 스스로 성장하는 성장감도 많이 느끼고 싶잖아.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어. 그래서 올해에는 처음으로 이제 지원센터 교육의 오프라인 교육을 새로 이제 좀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하는 단계를 지금 갖고 있는 중이야. 네. 그래서 덧붙이면 교직문화 내외에서 설문했을 때 이 교육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았었거든. 그런 과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방금 모나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고,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사실 느끼는 것 자체가 되게 성취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여기 좌상단 타이틀을 오스먹이 아니라 그 알쓸쓸샵 이런 걸로 바꿔볼까? 말을 또 많이 하니까 또 목이 마르네. 또 음료 두 번째 거 한번 먹어볼까? 뭔가 시럽이 있었는데 바닥에? 달끈해! 푸른용 헤이즐넛 라떼야. 오, 고마워. 어때? 써. 얘는 빨대를 써야 되는 음료야.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개의 층이 있는 거 아니야? 시럽, 우유, 에스프레소, 폼. 자, 우리 구독자 친구들 이렇게 잘 저어서. 어우, 나 좋다. 이거다. 돌아왔다. 헤이즐로. 약간 이런 느낌? 그렇다고 뭐 응만 하고 있니?
우리 소잖아. 빠바바밤밤. 어때? 나는 헤이즐넛 라떼라고 했을 때, 그 아까 그 폼을 먹었잖아. 그 난 두 개가 안 어울릴 거라고 사실 생각했어. 헤이즐넛이랑 얼그레이가 묘하게 과음과 과음의 향인가 싶었는데 이게 너무 잘 어울려. 아예 새로운 맛이, 얼그레이 맛도 아니고 헤이즐넛도 아닌 제3의 다른 맛. 제3의. 내가 거기 앉을게. 펠릭스도 부담되겠어? 많이 부담돼 지금. 모나 수준 정도 끌어올리려면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일단 그 끌어올려. 일단 생각하니까 아까 네 개의 층이라고 얘기했잖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 그런데 조화가 잘 돼. 자, 여기서 내가 정리를 해주자면. 오, 정리해줘. 내가 봤을 때 커피가 버블 샷으로 들어가서 커피 향도 진하게 느껴지면서 얼굴 향도 느껴지면서 마무리로 헤이즐넛 풍미가 입안에서 도는 것 같아. 정리하면 또 정리? 정리해 빨리. 다음 포즈 좀 먹어볼까 우리? 세 개 먹었네. 오케이. It's so cute. 푸른용 블루베리 스플레 케이크야. 맞아. 어때? 비주얼 딱 봤을 때. 내가 정말 귀여운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귀여워. 이 자체로 나는 한 번은 무조건 사 먹을 거야. 아이들과 먹기 되게 좋은 것 같아. 어? 아이가 있어 혹시? 아이가 있어. 예뻐. 진짜 이거야? 진짜 다섯 살 딸? 왜? 결혼 못했을 것 같아? 아니, 못한 게 아니라 먹을까? 나는 단면을 보여줄게. 야, 흘러내려. 이거는 무조건 잼이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that's cool. 와. 못하겠어. 없어. 테이스트 없다고. 너무 부드럽네.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말해도 돼? 스플레 케이크. 사연이 있네. 사연 하나 이야기. 모나 이야기를 한번. 네 얘기 너무 많이 한다고? 근데 저 하나 했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은 게 이 밑에 있는 베이스가 식감만 주지 엄청 단맛은 아니야. 그래서 이걸 먹었을 때 얘랑도 너무 잘 맞아. 달고 달진 않으니까. 근데 안에 있는 좀 상큼한 잼을 같이 먹으니까 이게 진짜 킥! 이 상큼한 게 딱 들어가면서 이거다! 딱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이고. 이 스플레 케이크가 에스프레소 음료들하고 페어링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번 푸드는 다 가운데에 뭔가 숨겨놓은 것 같아요. 막 먹다 보면 깜짝 이제. 왜 그런 줄 알아? 왜? 값진 년이잖아. 값진 걸 숨겨놓은 거야. 그럼 우리 갑자기 진지하게 우리 회사의 좋은 복지와 그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우리 수박이 가면 어떤 복지가 있는지. 일단 나는 가장 좋았던 거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자율출근과 유연근무제로 개인의 생활에 따라서 좀 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주위에보면 이렇게 필수처럼 애기 키우는 분들이 너무 그걸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 나는 그 임직원 할인. 임직원 할인.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이용하는 것들을 다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커. 내가 매장에 있을 때 한 번, 지원센터에 있을 때 한 번 입원을 했어. 근데 그 의료비가 개인 청구 10만 원 제외하고 다 나온 거. 그걸 회사에서 약간 도와주는 느낌? 함께 해주는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 매장 근무할 때 두 잔의 음료를 무료로? 무료로 먹을 수 있지롱. 또 우리는 좋은 게 한 달에 하나 원두를 받아. 선택했어. 독립 원두를 받아. 이런 좋은 제도와 문화가 있는 스타벅스에 지원하세요. 딸기 좋아해? 너무 좋아해. 맛있지. 그 딸기 라떼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다. 큐! 핑크 폼 딸기 라떼야. 딸기 냄새 가득해. 봄이 온 거 같아. 폼이 왔어. 봄이 온 게 아니고. 좀 웃겼어. 근데 향이 진짜. 어제 먹은 게 안 돼. 언제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딸기 라떼 버전? 아까 비주얼부터 얘까지 딱 봤을 때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근데 요즘은 스타벅스에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료가 너무 많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딸기 라떼. 내가 다시 정리해줄게. 푸드 먹어볼까? 얘기하는 거. 어떻게 카메라 다 롤인가요? 롤? 카메라 롤? 저기도 롤? 이쪽엔 베이컨 크림치즈 시드 롤 주세요. 야, 소금빵 같이 생겼네? 위에 있는 게 바로 치아 시드야.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TMI 잘까 들어가면은 이 베이컨이 아 촤핑돼 있어. 촤핑. 아. 이게 하나씩 먹는 거야. 잘 먹고 얘기해줄래? 되게 맛있게 먹는다. 이건 뭔지. 진짜 맛있다. 토마토는 맛있지만 콩국이 그렇게 차별해. 콩국이 맛있겠네. 그랬어. 정리해서 내가 얘기해줄까? 포드 정리부터 남는데. 그러면 각자 설명하고 우리가 한 사람한테 손들을게요. 처음에 딱 씹힐 때는 배추의 고소함과 빵의 고소한 풍미가 겉소리한 풍미가 딱 왔다가 씹는 순간 크림치즈의 그런 풍부한 맛에 베이컨 첫 빵을 딱 잡고 맛이 탁 치면서 이야 조화가 완벽하다. 약간의 앙상블이 느껴진다. 스틴이 이긴 걸로 하자. 아 그래 스틴 축하해 축하해. 마무리해봐. 따다다단단. 자 오늘 이렇게 뉴이어 신메뉴들을 먹어봤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오프닝 때 뭘 했지? 청룡 영화제. 맞아 우리 청룡의 해를 맞아서 청룡 영화제 패러디를 좀 해봤는데 그에 맞춰서 시상식을 한번 해볼게. 박수 한번 쳐줄래? 씨앗씨는 이가 이에 껴가지고 나도 꼈니? 어. 2024 뉴이어 신메뉴 뭐야? 베스트 리뷰상. 아 그렇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모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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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페이스를 비롯하여 저와 맛있는 걸 매일 먹어주는 저의 많은 동료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어로서 굉장히 멘트를 잘 해준 모나 파트너. 네, 다음 부분은 베스트 퍼포먼스 상인데요. 네, PK가 발표해 주시죠. 베스트 퍼포먼스 상. AKA 베스트 리액션 상입니다. 리액션 상. 펠릭스! 이번에까지 했잖아. 마지막까지 퍼포먼스로 또 2023년 마무리 잘 하고 또 2024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딸한테 한마디. 연서야. 갑자기 진짜.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항상 스타벅스에서 맛있는 음료와 푸드 영원히 제공해 줄 테니까 예, 맛있게 잘 먹고 우리 잘 크자. 연서야 사랑해. 연서야 사랑해. 상 타면은 뭐 따라오는 게 있잖아. 그 오른쪽에 보이는 우리 뉴이어 아주 기깔난 MB들 10초 안에 하나씩 고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는 귀여운 거. 아 귀여운 거? 자, 오케이. 자 골랐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른손목 뭐 먹지? 2024 뉴이어 프로모션 오늘 신메뉴들을 맛봤는데요. 다음 프로모션에도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해요. 자 하나 둘 셋그 사실 베스트 퍼포먼스 상 수상자로서 오늘 준비한 게또 있다고 들었어요. 스타벅스 4행시 준비했다고? 아 준비한 건 아닌데 즉흥적으로 해볼게 그냥. 오 즉흥으로? 어 즉흥이야. 스. 예, 스타벅스와 함께 모든 분들 2024년 갑진년 행복열차에 타세요. 출발합니다. 벅차는 감격, 기쁨, 희망 마음껏 즐기시고 각자의 인생에서 스타 되세요. 찢었다. 찢었다.